매년 전 세계 37만 명, 한국에서도 한 해 약 700명이 물에 빠져 숨진다고 합니다. 손목에 장착하는 밴드 형 장치인 킨질은 물에 빠졌을 때 레버를 당기는 동시에 구명 튜브가 튀어나오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입니다. 내부에 장착된 카트리지에 담긴 이산화탄소가 튜브에 삽입되는 마치 에어백 같은 작용을 하는데요. 이 에어백은 최대 125kg까지 상승시킬 수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폭넓은 사용층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. 킨질은 오렌지 목줄을 펴는 목도리 도마뱀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. 이 주황색은 구조 신호의 일종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사용 후에는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를 교체해서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킨질은 현재 인디고고에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고요. 오는 9월 정식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.